잘못 쳤다. 잘못 쳤다. 잘못 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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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벌써. 잘못 쳤다. 나는 분명히 기장에서 온 걸 거야. 기장 쪽에 맛있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기장의 특산품. 다시 어때요? 안 비리죠. 어때 어때? 하나도 안 비리고 안 그냥 비리죠. 진짜 그냥 보통 회를 먹는 그런 느낌. 너무 부드럽죠. 아, 근데 좀 더 뭔가 뭔지 통통한 것 같고. 네. 엄청 많이 집으셨네.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잘못 치고 통통하다. 괜찮아. 어때요? 맛있다. 맛있다. 잘못 치고 통통해서 맛있다. 아니 냄새도 되게 새콤해. 외모도 엄마예요. 잘 먹는다. 잘못 쳐서 통통해서 맛있는데 하나 더 붙여주세요. 어때 어때? 왜? 왜 놀랬어? 치? 멸치 너무 맛있다. 치! 치 너무 맛있었어. 칠트가. 멸치하면 국물 맛을 봐줘야 되거든요.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멸치 수제비! 데뷔 중에 데뷔죠. 수제비. 수제비 좀 짜주세요. 언니, 한번 언니, 수제비 한번 언니가 하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엄마들은 스킬이거든요, 이게. 찌는 거. 피네, 피네. 핀다. 핀다. 피기 시작한다. 핀다. 하나라도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면 수제비가 아니야. 그럼. 다 달라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수제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수제비 참 좋아하시게 생기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끓는 동안에 주먹밥을 빨리 좀. 아, 그래요? 준비한 것 중에 멸치 주먹밥이 있는데. 이거는 딱 먹으면 딱 좋겠다. 최고죠. 우리 보라 씨가. 네. 볶은 야채. 네. 볶은 멸치. 네, 멸치. 아, 멸치. 야, 약간 달달하게 볶아지는 건가요? 아, 오늘 먹어서 되는 건가요? 달달해요? 딱 좋다. 굉장히 뭐 멸치가 등치가 작아갖고 무시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모든 어떤 육수의 기본을 맡고 있는 녀석이죠. 방금 약간 출산 들어가서 온몸을 던지사 약간 나왔거든요. 그는 스스로 자신의 똥을 떼어내사 끓는 육수에 몸을 던지시오. 배고픈 충딩들을 분식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바라고 볼품 없는 저들에게 멸치 때가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주먹밥이 거의 맛있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동안 저희가 불기 전에 한번 맛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떨어. 몸을 불러 떨어. 아니 이거 진짜 예술이죠. 자, 이거. 아 근데 향수집까지 감이 있다. 네. 응? 아 진짜. 수제비가 딱 먹기 좋아. 아니 수제비도 좀 그 쫀득쫀득해. 얇지도 않고. 왜냐면 너무 얇으면 흐물해지, 금방 흐물해지고요. 그러네. 너무 두꺼우면 속이 끝까지 잘 익지를 않아요. 야, 야 이거. 그리고 식감이 턱. 당연히 되겠는데 이거. 자 이렇게 수제비 드시는데 보라 씨가 예쁘게 했어요. 야. 예뻐도 너무 예뻐. 안에서 춤을 추네. 아 여기 국물 멸치 안 먹는 애기들 이렇게 주면은 맛있어. 그냥 진짜 맛있다. 주먹밥 하나 먹고 멸치 수제비 맞아. 너무 간이 너무 좋다.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 남자분들이 이런 걸 좀 알아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고 손발 예쁘고 지금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데 어떻게 드셔야 맛있냐면 네. 머커치 제대로 한다. 아니, 이거는 너무 아는 거예요? 이게 머커치예요. 이거는 하얀 밥에 이게 어머 여기를 싹 어머 예뻐. 저 멸치 수제비 조금 나오네. 촉촉하게 촉촉하게. 아, 이거 영광. 우리 어떻게 서로 노력을 좀 해볼까요? 아니 영광을 이거 드시면 두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게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정색하네. 아 너무 맛있다. 와 좋다 좋다. 어때 어때? 맛있지. 아 스무는 그 있어요? 왜? 멸치가 쫙 향이. 아 그래요? 그 고소함이. 이거고 저거고 다 잘 맞네. 조금만 더. 그렇죠, 밥이 좀 더.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근데 꼼치보다 더 고소하고. 진짜 꼼치보다 더 고소해. 진짜 향이 더 세. 향이. 자 이제 태호 씨. 야 이것도 네네. 괜찮다. 이거는 그냥 예쁘게 먹는 게 아니라. 하나 본다 마냥. 자 준현 씨 한 입 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내 이런 호사를 당했네.